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저는 론다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북부로 약 100km 정도에 있는 말라가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이라 그런지 날씨는 화창하지만 약간 연몸이 안개가 있어서 그런지 기대하고 기대하던 안달루시아의 평원을 제대로 볼 수 없어 너무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말라가에 왔습니다. 숙소에 여장을 풀고 먼저 시장으로 가서 몇 가지 구입하였습니다. 배낭여행을 하다보니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주방시설이 되어 있으면 식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식사를 해먹고 없으면 현지 식당에서 해결하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해먹고 싶은 것은 많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눈요기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시내 구경 및 공원, 대성당 그리고 해변까지 가볼 예정입니다. 말라가는 안달루시아의 지방자치단체 주도인 스페인의 시정촌입니다. 2020년 인구가 약 60만 명 정도이며 이곳은 세비야에 이어 안달루시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스페인에서 여섯 번째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지중해의 코스타 델솔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브롤터 해협의 동쪽으로 약 100km, 아프리카 북쪽으로 약 130km 떨어져 있습니다. 말라가의 역사는 약 2800년에 걸쳐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에 따르면 말라가는 베니키아에나에 의해 기원전 770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이 도시는 고대 카르코타의 헤게모니 아래에 있었고 기원전 218년 전부터 로마 공화국에 의해 통치되었고 말라카로 제국에 통치되었습니다. 제국의 몰락과 BC 고딕 통치가 끝난 후 800년 동안 말라가에 이슬람 통치하에 있었지만 1487년에 카스티아 왕이 그라나다 전쟁에서 통제권을 다시 얻었습니다. 페니키아, 로마, 아랍 및 기독교 시대의 고고학 유적과 기념물들이 도시의 역사적인 중심지에 거의 3000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열린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말라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분야는 관광, 건설 및 기술 서비스지만 운송 및 물류와 같은 다른 분야에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라가는 기술 허브로 통합되었으며 회사는 주로 말라가 디크 파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및 발렌시아의 경제활동 측면에서 스페인에서 네 번째 순위 도시입니다. 교통과 관련하여 말라가는 코스타 델 솔 공항과 말라카 항구가 있어 2007년부터 고속철도 네트워크 연결되어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성육신의 거룩한 대성당으로 스페인의 말라가의 대성당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비스포 광장 앞에 위치한 이 사원은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르네상스 보석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원시적인 알자마 모스크의 부지에 사라진 아랍 벽에 표시된 한계 내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카톨릭 군주 이사벨과 페르난도가 1487년에 도시를 정복한 후 며칠 동안의 기독교 사원을 세우라고 명명한 곳입니다. 이 교회는 1520년에 시작하여 1782년에 끝을 냈다고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my video. Muchísimas gracias.